환절기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감기인데요. 목감기에 걸리면 목구멍이 아프고 기침가래도 생기면서 고통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에 병원 가지 않고 목감기 빨리 낫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또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목감기 빨리 낫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목감기가 왜 생기는지부터 아셔야 이해가 되실 텐데요. 환절기가 되면 왜 목감기에 잘 걸리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은 바로 코와 구강 그리고 목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코부터 목까지 있는 점막이 점액이라는 끈끈한 액체로 덮여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점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점액이 잘 유지되면 섬모세포들의 운동이 잘 되면서 여러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를 가래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환절기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결국 목이 건조해지면서 점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모 운동도 줄어들고요. 결국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목감기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목 건조함을 줄이는 것인데요. 또 이 건조함이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침을 자주 하면 더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건조하면 기침이 나고 기침이 많아지면 다시 건조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목감기를 가장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목 건조함을 없애고 점막이 촉촉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평소보다 물을 많이 먹는 것이죠. 수분 공급이 충분해야 점막이 덜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실내 습도를 충분하게 높여줘서 목의 건조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점막이 더 마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습기 사용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것이 침이 계속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실 침이 나와서 목의 건조함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침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껌을 씹거나 사탕을 물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기침이 나오면 사탕을 물고 있으면 기침이 안 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탕을 물고 있으면 침샘이 자극되고 침이 나오면서 구강을 코팅하게 되고요. 그럼 건조함이 줄어들면서 목통증과 기침도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목통증과 기침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 일반 감기약을 먹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감기약 성분을 사탕처럼 빨아먹을 수 있는 트로키제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트로키제형이라는 것은 알약처럼 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입에 사탕처럼 물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감기약 성분을 이런 제형으로 만든 것이죠. 보통 일반 감기약으로 사용된 성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관지에 작용해서 기침을 진정시키는 성분들, 또 가래를 배출시키거나 줄여주는 성분들, 또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트로키 제형의 약으로 만들어져서 이미 약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로키 제형이 사탕처럼 침샘 분비를 촉진해서 건조함이 줄어든다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트로키 제형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009년 임상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인후통을 가라앉히는 약물이 조직에 전달되는 것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가글이나 스프레이에 비해서 트로키 제형이 약물 잔류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도 오래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목감기가 빨리 나으려면 일단 목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요. 첫째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높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감기약을 드실 경우에 트로키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침샘 자극을 통해서 건조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트로키 제형을 사탕처럼 빨아먹다가 실수로 잘못 삼켜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정말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너츠 모형, 즉 원형 모형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트로키 제형도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잘못 삼켜서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구멍이 뚫린 원형 모양의 트로키제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목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래나 콧물의 색깔을 살펴봐야 합니다. 색깔이 누렇게 변했다면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 감염을 넘어서 세균 감염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의 처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밖에도 감기로 시작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숨이 찬 증상이 생긴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절기의 불청객인 목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목감기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